형탁이 형, 응. 일로 와봐요. 아니 이거를 좀 꼽 메말만 꼽아주세요. 지금 막 당황 꼽꼽꼽꼽 꼽아주세요. 살아있는 건 아주 처음인데. 형탁 오빠 내가 못 해. 그래 이거 좀 겁 많다면서. 네. 진짜 겁쟁이에요. 어. 큰일 났다 못 해. 어 살아있는데. 찔렀어? 아, 나도 못 찔러. 눈을 감고 찔러. 아, 몰라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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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형, 형, 형. 찔러. 아니, 한 마리 더. 아! 아, 오케이. 아! 여기 한 마리 더, 한 마리 더. 어, 됐어. 오케이. 야, 낙지 그렇게 잡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야, 내가 봤다니까. 이렇게 얹어놓으면 어. 낙지가 나온대요. 진짜로? 어, 어. 얹어놔봐요. 위에다, 위에다, 위에다. 그렇지. 아, 요렇게? 아, 요거. 아, 탕으로 놓듯이, 탕으로 놓듯이. 그렇지, 그렇지. 어. 이제 좀 기다려보자고요. 어, 기다리라고? 어. 이렇게 서 있는 거야, 다? 아니, 내가 낙지라도 올라오다가 너무 튀는 옷이라서. 근데 형, 여기 지금 미끼를 해놨어요. 예, 생각보다 힘들다. 자, 일단 한번 기다려봅니다. 네. 일단은 상우의 말이 100% 공감은 못해도 일단 상우의 말을 따라주고 있어요. 네, 계획대로. 만약에 여기서 나오면 대박입니다. 그렇죠. 여기서 나오면 축제예요. 이게 이렇게 해서 낙지를 잡는 거야? 낙지가 올라온대요.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거죠? 아니 조금 기다려봐야지. 저 어...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. 아니 근데 저건 기다림의 싸움인데 빨리 뭘 잡아야 되는데 지금. 약간 소득이 없었는데. 아... 조개를, 아, 조개라도 찾아와야지. 어머, 어떡해. 아? 한 번씩 나가. 어, 지금 떠나는 거야? 가는 거예요. 아, 어떡해. 아, 외로워. 아유. 아, 어떡해.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데. 근데 끈기는 있네요. 저 앉아서 계속 기다려보는 거 보니까. 탕우 성격은 하루 종일 낙지만 잡습니다. 저는 공부하고 실전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그러니까 답답하더라. 그냥 아 저분은 저기 그냥 계시는구나. 책대로 열심히 해보시고 계시네. 이러고 좀 버려두고 갔죠. 네,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. 아 슬퍼.